2023년 2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일단 부결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정리가 되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재명 처리가 가장 관심사항이지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심각한 과제를 던져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국제정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래서 이 전쟁 1주년을 만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언론인 자국 방송이 만든 이어 1년 2년 할 때 그 매년을 말하는 영어 이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식자들은 포식자들을 잡아먹고 살인자들은 살인자들을 죽인다. 무슨 얘기냐? 푸틴이 포식자고 푸틴이 살인자입니다. 그러한 푸틴은 러시아 실력자들이 죽일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맹자의 책에, 맹자라는 책에 나오나요? 천만석을 하는 제후는 백만석을 하는 제후가 죽이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거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가장 비등비등한 사람이 죽이죠. 러시아가 전쟁에 밀리면서 푸틴의 약점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주변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냉엄한 이야기입니다. 이 젤렌스키를 보면서 저는 이승만과 젤렌스키를 비교하는데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그러자 푸틴이 뉴 스타트라고 하는 그 미국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 연설한 거는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젤렌스키하고 이승만하고 비교하면요. 이승만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제정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하자 바로 어찌됐든 미군을 끌고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했고 지금까지 방위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살아남게 했고 G7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직도 미군을 참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젤렌스키는 국제정치를 굉장히 많이 알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국제정치를 압니다. 근데 1950년, 54년 대한민국은 이승만만 국제정치에 해박했고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 김정은 문제를 다루려면 국제정치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젤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많은 분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침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선 작전적으로 대만 해협을 넘어가는 게 어렵고 또 중국은 G2G2 하지만은 러시아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는 인정해도 중국은 대화 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세계 질서는 미국과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결정해 왔습니다. 1949년 미국이 나토를 만들어서 미소 대립 냉전을 치열하게 한 건 다 아시죠?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탈린은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동쪽에서 한번 미국을 푹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상당히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싸움이 커졌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스탈린이 사망하니까 끝이 납니다. 이 공산권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거는 뒤집지 못하니까 그가 죽어야 결정을 합니다. 푸틴이 죽어야 끝난다는 젤렌스키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소가 더 치열하게 냉전을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그때 뭐를 만드는가 하면 지금은 ICBM이지만 그때는 IRBM입니다. IRBM을 만들어 갖고 서로 겨냥을 하는데 미국이 한 발 앞서 갖고 미국은 나토라고 하는 동맹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 등 유럽 국가에다가 미국이 IRBM을 배치해서 모스크바를 겨눕니다. 그 소련은 방법이 없죠. ICBM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쿠바에다가 IRBM을 배치하겠다고 이제 배를 보내죠. 그때가 후르시초프 때인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너 그거 오면 나랑 한판 붙어야 돼 하고 딱 막습니다. 핵전쟁이 나는가 그러다가 양쪽이 서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나토에 배치된 IRBM, 쿠바에 배치하려고 한 IRBM을 다 빼면서 미소가 타협을 하면서 약간 대화 국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요. 이러고 나서 64년도에 스탈린 다음으로 유명한 소련의 독재자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쥐고 후르시초프는 날아갑니다. 자, 브레즈네프가 이제 딱 쥐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미소가 이제 쭉 가다가 이 대결이 점점 치열해져서 뭐 월남전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미국이 또 하나 이제 작전을 쓰죠. 1971년 일본에서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미국이 일부러 중국에 접근합니다. 세칭 핑퐁 외교를 벌이고 그래서 키신저가 몰래 방문했다가 72년대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닉슨이 굉장히 공산국가에 접근해서 야 우리 더 이상 피곤하게 핵싸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소련과가 솔트를 맺습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갖고 있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핵무기를 줄이자 라고 하게 되고 그러한 핵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 미사일을 맞추는 엔티발리스틱 미사일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도 줄이자라는 두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솔트하고 ABM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미소는 약간 화해를 하다가 76년의 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소련이 SS-20이라고 하는 IRBM을 만들어서 동독이나 이런 나라에 쫙 해서 서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니까 서유럽 국가가 놀라가지고 미국에 도움 청하니까 미국이 퍼싱2라고 하는 IRBM을 서독 등 유럽에 배치합니다.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미소 대결이 치열해지죠. 그러다가 79년도에 이 브레즈네프가 아프간 침공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계속 냉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브레즈네프가 사망합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는 막당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좀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미국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은 악의 축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SDI 소련이 발사한 모든 핵미사일을 막겠다는 우주전쟁인 SDI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우리 대한항공 858기가 사할린 부근을 날다가 소련 경군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죠. 이것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더 화를 내서 냉전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다가요 85년도인가 드디어 소련에서 실력자가 나옵니다. 고르바초프가 나오죠. 고르바초프가 나와갖고 86년도에 좀 회담하자 그래서 레이카비크 지금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서로 회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레이건이 이 회담 타결을 못해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양측의 의원이 뭔가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게 합의가 돼가지고 87년도에 INF라는 걸 맺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유럽에 배치한 IRBM 중거리 핵 전력을 모두 없애자는 합의 일단 서유럽 동유럽 긴장에도 줄이자라고 해서 INF를 타결됩니다. 이게 화해 무드를 만들어서 88년 서울올림픽이 대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이 고르바초프하고 그때는 누군가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몰타에서 그때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막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민주화운동을 각 나라가 결정하게 하고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개입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몰타 선언이 나오니까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죠. 그래서 91년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뭘 또 합의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솔트는 핵무기를 줄이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두 나라는 핵무기는 줄였는데 이걸 모두 다탄두로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핵 미사일은 줄었지만
무기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다탄두도 줄이고 모두 줄이는 스타트라는 거를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계속 냉정 상태에서 서로 위기를 올렸다가 회담했다가 위기를 올렸다고 하다가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게 그런 역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들 중에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돌려주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너희들은 비핵국가로 있어라. 그래서 리스본 의정서를 합의를 하는데 이 리스본 의정서를 이 우크라이나가 맺어놓고 국회 비준을 거부를 합니다. 왜? 러시아가 만약에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핵도 없으니 골로 간다. 상당히 버티죠.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때도 러시아가 막 가스를 공급하는 걸 끊었다가 말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체코 수도가 부다페스트 맞죠. 거기에서 의정서를 맺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 보호해준다 이런 약속을 맺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모든 핵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직전인 93년도에 미국과 러시아는 다시 스타트2를 맺습니다. 스타트2는 뭔가 하면은 그 다탄도 있죠. 다탄도 ICBM을 대폭으로 줄이자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스타트2하고 94년도에 부다페스트 의정서로 세계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가는 것 같았었는데 99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하니까 러시아가 되게 화를 내요. 그리고 코소보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르비아가 그걸 탄압했죠. 그러한 세르비아를 미국과 나토가 때립니다. 이 코소보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하지 말라고 빡 하면서 다시 미소 냉전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2년도에 미국이 ABM을 파기합니다. 72년도에 닉슨하고 브레즈네프가 맺었던 솔트하고 ABM이 있는데 발사한 요격탄을 적 ICBM을 우리 미사일로 막는다. 네. 그 과거 미국이 이제 레이건 때 SDI로 ABM은 존재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쏜 ICBM을 막겠다라고 추진했다가 소련 붕괴로 중단했었는데 다시 미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아예 ABM을 파기하겠다.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 뭐라는가 하면 스타트2를 파기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미소 냉전이 2002년도에 치열해집니다. 요것이 바로 언젠가 하면은 9.11 테러 이듬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 2001년도인가는 아프간을 공격하게 되죠. 미소가 좀 대립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와중에 두 나라는 미소는 SORT, SORT라는 걸 맺어요. SORT의 내용은 스타트2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2를 푸틴이 파괴해도 미소는 대화할 여지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이기고 아프간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우위했으니까 2019년도에 INF, 즉 모든 중거리 핵전력을 없애자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던 그 조약을 파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련이 러시아가 특별히 대응을 못하다가 2021년도에 뉴스타트가 이제 수명이 다했는데 5년간 연장하자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합의를 하죠. 그래놓고 그 이듬해 러시아가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이번 2월 달에 푸틴이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핵으로 경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치열하게 협상한 사실도 없고 미국과 북한도 치열하게 협상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소련도 경쟁자로 안 본다는 겁니다. 물론 경쟁자로 보지만 아직 체급이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러시아를 대만을 치는 거는 어렵다. 작전적으로도 어렵고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 전쟁을 끝내려면 6.25 전쟁도 스탈린이 죽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1976년부터 시작된 치열한 냉전도 브레즈네프가 죽고 하다가 나중에 누굽니까? 그
고르비가 실권이 되면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주도했던 쿠바 위기도 그가 실각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걸 쭉 봤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살인자는 살인자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포식자는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혀야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국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문제가 요즘 많이 있고 있죠. 근데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 김정은을 재개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문제는요. 국제정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이 김정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내에서 누군가가 김재규 역할을 해서 암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광주 출정과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문재인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하고 미국이 같이 북한 민주화 공작 들어가서 저걸 뒤집고 해야만 동독 소득이 통일되듯이 하면 기회가 오는 거죠. 아,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쭉 공부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푸틴, 포식자는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힌다. 그렇게 해야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로서 국제장치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이재명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에 매몰되어 있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한번 국제정치를 보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